아직 눈이 안 내렸는지 어떻게 올라가 벌써 나왔단가? Let's go. 와 오늘의 패션 너무 동그리 같고 마음에 드는데? 아니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춥진 않은데 아직? 아니, 추워요 오빠. 뭐 안 나와봐 집에서만 살아봐서 모르네. 응? 내가 어제 커피를 사러 나왔다 왔어. 아니 모르네 뭘 모르네. 요호 새벽입니다. 와 새벽. 왜 이렇게 벅차해? 아니 새벽에 처음 나와보는 해뜰 때 한강 처음 건너 봐? 오! 오! 저 해가 질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한강을 건너서 부산으로 갑니다. 기차도 아니고 차를 타고 부산은 처음 갑니다. 아침 7시부터 왜 이렇게 되지? 돌려 까! 안녕하세요. 야 너 춥겠다. 아니 겉옷 있어. 여기 좀 빽빽해 빽빽해. 그래 물 마셔. 빽빽해. 오케이. 오 진짜 맛있겠다. 아니 손이 시려. 너무 안 춘데. 난 마지막 바삭어포. 너도 맛있어? 맥반 너도 들어. 냉장고에 있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짠! S자로 날려주세요. 잘하네. 의외다. 취직해도 되겠는데? 그럼. S. 머스타드는? 잠시 후 부산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4,800원입니다. 첫 번째 집은 부산역 앞에 초량밀면을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자고로 저희가 엄마 아빠 몰래 가장 처음 왔던 여행, 아 두 번째 왔던 여행지고요. 초량밀면에 들어갈 때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저희가 우산을 하나 썼었어요. 근데 초량밀면에 들어가니까 도님 옆쪽 어깨가 다 젖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던 역사가 있는 밀면집입니다. 그런 걸 역사라고 안 해. 엄마 아빠 모를까 몰래 여행지. 저 멀리서 보고 계셔. 어 오징어 오징어 파는 곳이 아닌데. 오 사람 많아. 와 사람 엄청 많아. 어. 엄마 아빠 여기는 우리가 엄마 아빠 몰래 여행 왔던 두 번째 여행지 부산 초량밀면 집이야. 엄마 눈빛 봐. 진짜 미안해. 얘가 나를 데려간 거야. 내가 언제? 나를 보쌈에 갔어. 그냥 몸무게가 몇인데 보쌈이야. 그건 그래. 아니밖에 안 팔아 여기. 아 너무 좋다 이거. 오. 와 진짜 맛있겠다. 육수부터. 역시 계피향. 그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나중에 중독돼. 이 맛을. 처음부터 맛있었는데. 맛있지? 나 비빔. 난 그게 좋아. 왜? 참 취향 다르다. 아 만두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만두 들어가요. 아니, 아껴 먹고 있어. 야 많이 기다렸다 이 친구야 보고 싶었다.
만두 맛있다 여기. 이렇게 올려 먹어야지. 맞아. 우리 그때 부산 왔을 때 사진 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지금 7년 만에 온 거야. 그치? 팥? 슈크림? 어떻게 할까? 나는 팥! 형님이 35만원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오, 나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그러겠다. 네.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짠! 뽀뽀 뽀뽀. 짠이 아니고 뽀뽀 뽀뽀 뽀뽀. 짠이야. 완전 올해 첫 부먹빵. 바삭한 부먹빵 있고 흐물한 부먹빵 있잖아. 응. 나 바삭파, 흐물파 다 좋아해. 바삭한 게 잉어빵이고 흐물한 게 부먹빵인가? 그래? 아니 이거 그냥 봉투에 넣고 국에서 오면 아니야. 흐물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달라. 이 반죽이 다르겠어. 아 진짜? 아니 날개랑 꼬리가 제일 좋아. 그럼 바삭하네. 어 그러네. 나를 때 날개만 꼬리랑 모아서 먹어. 너였구나. 나도 그랬어. 나였구나. 남은 건 누가 먹은 거야? 몰라. 다 말았다. 좋아야 되는데? 뭘 좋아야 돼? 오! 달아났다. 딴따라라라. 그리고 여기가 침실. 여기는 AG405라는 호텔이고요. 여기는 스위트룸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동생. 이렇게. 좋죠? 여기 예쁘다. 되게 중요한 거기서 착 쳐봐.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 됐다, 야. 고개 좀 쳐봐. 일어나서 지금 찍고 있잖아. 우와. 우와. 근데 날씨 타면 좀 춥겠다. 미니방 나보자. 들어봐. 나 멋있게 가서 손 볼게. 그 멋있는 거야? 방귀 껴봐. 방귀 끼면 잘 어울리네. 아당이다. 아당겨. 아당이다. 안당겨. 아이고 니가 안당겨. 자. 잘 당기는 거 같은데. 잘 당긴다. 잘 당겨. 난 진짜 안 당길 때만 안 당긴다 보네. 거짓말도 안 줘? 응. 다음 저희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방은 조그만 대로 했지.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오! 오 좋은데?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되죠 뭐. 우와! 너무 비싼 데 한 거 아니야? 좋다! 자 우리 이제 방에서 사진 좀 찍자. 부산 부자동 내래. 아 진짜요? 아 세 개? 네 개? 나는 모짜렐라 토스트. 가지런한 게 아주 아름답게 생겼네. 오자 잘 먹겠습니다. 마늘빵 맛있네. 우와 사진 찍었다. 이걸 어떻게 찍어? 잠깐만. 띠용 띠용. 맛있어? 응. 빨리 먹고 나도 넘겨줘. 응. 진짜 맛있다. 그러게. 당연히 인삭 토스트 같은 맛일 줄 알았는데. 그러게. 오, 약간 마늘빵 넣는다. 새우맛 먹어볼게. 소스가 달라. 와, 새우가 더 맛있다. 그러게요. 코코넛. 왜 그래? 물을 맛봐? 진짜 맛있어. 네, 저기 있어요. 진짜 맛있어. 제가 하나 갖고 있을게요. 맛있어? 되게 평범한. 계란 소스 같으면서 모짜렐라가 한수네. 그런 느낌이야. 야,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좋네. 바다 볼 생각을 못했네. 다 먹었어? 응. 야, 이거 양이 적다.
많이 살길 잘했다. 준영이 1등이다. 준영이 1등. 아빠 여기 여름에 평범도 들어가는 데가 여기다. 와 준영씨 키키 진짜 크네. 저희 집 돌연변이에요. 우리가 봤다라는 증거를 가져왔어. 고마워. 바다 소리 들리세요? 와 노을이네? 우리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해가 지냐? 우리 분명히 방금 전에 한강에서 해 뜬다 이랬는데. 엄마 잘 찍어. 이게 내가 비교해보고. 어머나 세상에. 엄마가 재능이 있다니까? 내 것도 종이짝 같아. 엄마 진짜 이게 사진기 너무 좋은 거야. 봐봐. 방어 도미, 방어 광. 자, 참돔, 방어 등살, 방어 뱃살. 요 까만 게 있죠? 네. 참돔, 이거는 감사합니다. 갬성돔. 야. 난 요거 이거 뭐라 그러셨지 아까? 참돔. 참돔. 그게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맛있다. 오, 해 너무 좋다. 다음은 방어. 내가 어제 방어 먹고 왔거든? 방어 바다회의 수상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름에... 서울대표. 이게 뭐야? 메로. 방어! 부산대표가 이겼다! 그래? 이게 메로구이, 해산하고 전복. 나 해산 좋아해. 많이 먹어. 내가 사랑해. 메로 이런 거. 이 엄마가 여기 여기다 넣어. 여기 진짜 애기 같아. 원래 사람 완전 시원하다. 이제 참돔 먹어봐. 참돔 먹어봐. 신나해. 방어 진짜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아 근데 회가 너무 좋아서 아 원래 회가 아까워. 이게 제일 아까워. 그 제일 비싼 거. 참돔 비싼 거. 아 참돔이. 그나마 여기 참돔 비싼 거 아니야? 참돔이 양반이지. 여기서? 여기서 남천동은 30분 넘게 걸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치킨을 찾아야 돼. 치킨이나 2차. 오늘 치킨을 먹는 거? 양파도 다. 아니 이거 튀김 너무 큰 거 아니야? 서비스 치고? 서비스 메뉴 세트 해보는 게 있지. 그래도 우리 어제 소주에 먹었는데 참 다르다. 네. 와 끊임없이 나온다. 다 나온 거 같은데? 엄마 이거 새우야 새우. 이거 비벼도 되고? 세상에 고구마 튀김 있어. 고구마 튀김 그 정도 일이야? 어. 맞네. 지금 안 고발고 방금 튀겼어. 나 방금 튀겼어. 어떡해. 고구마 지금 진짜 맛있어. 그냥 고구마 제발 지금 먹어봐. 와 고구마 튀김 진짜 맛있어. 와 뷰 멋있다. 안 담긴다 안 담겨. 안 담긴다 안 담겨. 여기 열어줄게. 안 담긴다, 안 담겨. 뭐 잘 담긴다, 잘 담겨. 내 악역이지. 지금 안 담긴다, 안 담겨. 약간 부산 스타일의 통닭. 이게 지금 한 마리야? 이게 한 마리라고? 응. 야, 이것만 한 마리 되겠는데? 그치. 이거 제가 열심히 알아봤어요. 조각을 많이 낸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노부장.
끊었죠. 맛있어. 약간 카레 맛 나는데? 어, 그러네. 응. 카레 맛 나. 아, 금방 안에 카레 맛이지. 맛있다. 뜨끈뜨끈하다. 맛있는데? 와, 치킨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네. 응. 노란 통닭 같은 스타일이다. 맞아. 맞아, 무슨 맛인가 했더니. 그거 먹어보고 어디 통닭인가? 우린 키믈리에니까. 진짜 맛있어. 이 하얀 소스는 뭘까? 한번 먹어봐. 약간 옛날 소스 아닐까, 그것도? 양파 소스 맛있어. 오! 다리야! 가슴살 아니야? 가슴살인데? 닭봉 같은데, 닭봉? 어, 다리네. 그 다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그러네, 거기네. 우와, 양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옛날 양념 치킨 맛이야. 진짜 맛있다. 맛있네. 너 진짜 돼지 같다. 혼자 한 마리를 다 먹네. 너 내가 혼자 먹어. 누나 거의 다 먹어. 내가 마지막에 숟가락 먹는 거잖아. 너 진짜 돼지 같다. 지금 네가 나 방금 먹기 시작했잖아. 네 앞에 뼈다고 무덤을 봐. Forever. 너 진짜 돼지 같다. Forever. 너 진짜 돼지 같다. Forever. 너 아이스크림 두 개 산 거 내가 다 알아. 너 이거랑 파피코도 산 거 내가 다 알아. 또 몰랐어. 원더. 오늘의 패션 아주 별거 없습니다. 이 신발은 어그에서 산 털 신발입니다. 이 옷은 햇님 언니가 사주신 옷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스앤드 아일랜드에서 샀던 원피스입니다. 저기에 지금 그냥 컨비네이션 하나 무조건 해야죠. 오호. 들어간다. 에피타이저. 색깔 많이 안 나온다. 아. 파스타 이거 드셔보세요. 빨리 피자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뭐 마이블 하나 시키긴 했지? 나왔다. 피자 나왔다. 피자 나왔다. 피자 나왔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어봐 식기 전에. 오, 와 치즈. 오. 잘 먹겠습니다. 어때? 바로 그 맛이야? 진짜 맛있지. 너무 좋아. 치즈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소스도 달라. 그렇지. 불소서 먹을만하네. 그치? 부산 와서 부산까지 가서 피자 먹으면 하지? 너무 엄마가 분명히 누가 부산까지 가서 피자를 먹을. 근데 부모님들이 인정했다는 건 진짜 치킨 찐인 거야. 피지크라 소스. 우와. 이건 뭐야? 불고기. 냄새에서 먹으면 이만 나나? 그니까요. 갓. 오. 근데 내 치즈. 너무 맛있어. 하나 먹어봐. 우와. 이게 뭐였더라? 이거 오븐, 엄마 기본 오븐 스파게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난 이거 먹어볼래. 궁금하게. 엄청 느끼할 것 같아.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엄마 크림 진짜 맛있다. 엄청 느끼해. 느끼? 응. 엄청 느끼해, 완전. 내가 아는 크림 파스타 맛이 아닌데?
맛있어? 맛있어? 하나도 안 느끼해. 아, 이거 파마산 치즈 진짜 맛있네. 칼로리가 안 떠 있네. 0칼로리가 0칼로리야. 안 될 쪽으로 열어서 뿌리겠다. 네, 그 오퍼. 진영아! 진짜 맛있어! 사실 마지막 거 고민 중이야. 장난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듬뿍 했어야 됐어. 그래? 아유, 미치는 거야. 저 반 해봐. 내장. 아, 준영이 한 칸 가져가. 내장은 맞지. 크라카드, 오케이. 우와. 우와. 나 눈이 가렸어. 환기 지전해. 우와. 앞으로 가세요. 자. 다시 다시. 나는 시작거래야. 다시 다시. 놀러 올래? 다시 다시. 맨날 다시. 너 이사장 말 그렇게 안 들을 거야. 엄마한테 혼난다. 원래 짭짤해. 부산 시아도터. 에? 왜 짜? 아, 소금이 들어가? 맛있다. 난 이거 진짜 좋아해. 인정. 인정. 맛있네. 근데 우리 물떡은 안 먹어? 물떡 먹었네? 그래? 내가 물떡 얼마나 먹고 싶었네. 나도. 물떡을 얼마. 2,400원. 물떡. 이거. 그래, 엄마 나랑 물떡 나눠 먹자. 나랑 먹고. 엄마 먹어봐. 응. 낚시 하는 거 낚시. 엄마 이거 한 입 먹어. 이거 먹어볼래? 간장 안 찍었네. 우장이 맛있네. 엄마 딸 아니래. 그니까. 어, 근데 됐어. 우와, 이거 진짜 감성있다. 어, 이거 봐. 넘쳤어. 여기다 국물 줄까? 아, 시원하다. 아, 국물 맛있다. 너무 나. 곤약 먹어볼래? 국물 맛있어. 곤약, 곤약 먹어봐. 빼고 해야지. 아, 그냥 맛있어. 이거 봐.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오뎅이 제일 맛있는데. 자, 저도. 사장님. 국물이랑. 난 물떡이랑 그냥.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먹어보겠습니다.
떡이 이 젤라또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찰떡 아이스. 찰떡 아이스 업그레이드 맛이야. 그럼 또 줄 쓸까? 아니 이거 나눠 먹어도 될 것 같아. 완전 추운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도 한입 더 먹어봐. 이 녹차 아이스크림 맛있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자체가 맛있네. 완전 추워. 완전 추워. 이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하셨거든요. 전혀 녹지 않은 날씨. 이 상태에서 녹는다? 쟤는 아주 무적 뜨거운 핫팩이야. 말차 하나랑 체리 하나 주세요. 말차랑 체리요? 네. 말차랑 체리고요? 감사합니다. 사는 거 하나 많아서 그래요. 네. 이거 먹어야 돼. 얘는 핫팩이었다. 먹자. 이게 진짜 높다니. 응. 아까 얘는 핫팩이 맞았네. 그러네. 소금 뜨거워. 소금. 그래도 완전 거의 엄마 짭짤해. 와 근데 녹았을 때보다 안 녹았을 때가 더 맛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찾으러 가야겠다. 너의 마음을 낚아 체리 진짜 맛있어. 체리색이 아니네? 체리 죽길래 맛이 아니야. 응. 어, 이거 이거 먹어. 진짜 맛있어. 완전 체형 맞춰.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니 이게 안 녹을 때 먹어서 그런가? 세 개씩은 그냥 먹겠다 나라면. 응. 난 마지막 말차. 말차가 제일 맛있다. 말차랑 태기 그치? 어, 너무 예쁘지 않아? 딱딱 녹았다. 안 녹았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안 담기네, 안 담겨. 안 담기네, 안 담겨. 어, 잘 담긴다. 오, 귀신 같다. 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디자인이 잘 나오는 거. 노린 건데. 무슨 맛이야? 피스타치오. 아니, 이렇게 흔들어줄게. 와. 이렇게 흔들어? 와. 와. 먹어. 오, 세 번째 거. 저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솜사탕 두 개 들고 있는 것 같아. 멋있다. 안 당긴다, 안 당겨.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내게 해봐. 이 양파랑 파가 듬뿍 들어가 맛있는 것 같아. 그런가? 엄마 아빠 이거 눌러붙어. 먹어봐. 양념부터.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으시고 김 넣고 삶아 먹는 거예요. 김나물 넣으면? 네. 김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 엄마처럼 따로 먹어도 돼. 맛있어. 이건 대창 맛있어. 대창 진짜 맛있지? 응. 이게 무슨 대창이야? 대창이야. 아, 소중한 생각을 해. 남천동 가서, 남포동 가서 사와야 돼. 사와야 돼. 아, 밀면도 먹어야 돼.
여기가 저희가 묵었던 AG40 호텔이고요. 여기 뒤로 여기로 가면 바로 최고 돼지국밥 맛집이 있더라고요. 수변 최고 돼지국밥. 오늘은 거기로 갈까요? 네? 하나 태그 돼지. 열받아. 아, 얼굴 추워, 얼굴 추워. 아니, 나 지금 안 추운데. 얼어주고, 얼어주고, 얼굴 추워. 아니, 지금 날 옷걸이로 쓰는 거 아니야? 날 따뜻하게 해준다는 명분 하에 날 옷걸이로 쓰는 거 같은데. 얼굴 추워, 얼굴 또 편 거. 아니, 나 지금. 어, 나, 벌써 났어. 바로 있어. 진짜 1분 거리다. 진짜? 열심히. 아니, 여기 수변 최고 돼지국밥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님이 여기 진짜 맛있다 해가지고 가자, 가자 이랬는데 제가. 아휴, 됐어. 내일 안 먹어. 이랬는데. 세상에. 호텔에서 1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었지. 근데 지금 시간 10시인데 벌써 웨이팅을 하네요. 10시 20분. 진짜 맛있나봐. 누나. 고기 내장 섞어 쓴데 뭐 할래? 섞어. 섞어, 섞어. 와, 1시간 15분 기다렸네. 아, 여기 나와? 먹어봐도 돼? 응. 와, 진짜 맛있겠다. 맥걸리 먹고 싶다. 먹어봐. 인생 돼지국밥이야? 인정해, 인정해. 와. 와, 진짜 진하다. 비슷해.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손가락 같지? 아. 다르게 풀게 더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번 진짜 다 내가 대처했다.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이거 먹어보자. 이것도 순대가 유명하대요. 세 개만 넣고 나머지 먹어보자. 먹어보자. 새우자. 야, 배부르다. 맛있어? 왜 계속? 너무 맛있어. 맛 다르지? 너무 맛있지? 야, 우선 된장 쓰실래? 평소 순대 맛이 아니야. 먹어, 선생님. 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는 게 미치겠네? 야, 평소 말해줘. 근데 평소 말해줘. 잔뜩 포장. 잔뜩 포장. 가자. 웬 오메기 떡을 샀대? 거기 근데 파스. 맛있게 생겼다. 파스 직접 막 이렇게 말리고 있더라고. 여기서 먹어볼까? 양념으로 먹을래? 프라이드로 먹을래? 너는? 여기다 먹어볼래? 그래? 아니, 그건 당연한데. 한번 열어봐.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어? 어, 맛있다! 먹어보지도 않았어, 아직. 우와, 생각보다 진짜 초코워터. 아, 궁금해. 완전 술안주인데? 완전 술안주인데요? 짭짤하다는데? 응, 갈비 맛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념이 더 맛있, 프라이드가 더 맛있대. 한번 먹어봐, 형 한번 줘봐. 아니야, 그래. 주유 먼저 먹어봐, 비교해보게. 궁금하잖아. 어, 어. 뭐가 더 맛있어? 난 양념이 더 맛있는데. 에이, 못 참겠다. 와, 맛있다. 맛있는데?
양념도 먹어봐. 그게 무슨 소리야? 기러기 소리야? 맛있다. 갈비 맛있다. 양념도 되게 맛있는데? 양념 되게 맛있다. 어? 진짜? 응? 양념 맛있는데? 양념이 그거다. 옛날 옛날 양념이다. 그 옛날 치킨 양념. 치킨 먹는데 속에 다 돼지고기가 들어. 그러게. 신기해. 맛있다. 오. 진짜 맛있게 생겼다. 못 참겠다. 이게 여기 소스도 주셨더라고요. 그건 뭐야? 양념 소스랑 하얀 소스 있어. 하얀 소스 한번 먹어볼까? 어. 아이 못 참겠다. 통째로 먹어. 한 입에 다 넣어봐. 맛이 달라. 좀 맛인데? 생각보다 안 딱딱하고 부드러워요. 뭐야? 엄청 맛있네. 진짜 맛있다. 근데 약간 치킨이 아니고 안에 돼지갈비, 연한 돼지갈비 맛? 여러분들 드셔봐도 되겠어요. 맛있어. 나는 진짜 맛없을 줄 알았거든? 그치, 왜냐면 도님은 약간 이런 퓨전 느낌 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하얀 소스. 맛있다. 콜라도 사올걸 이 정도면. 난 그냥 저녁일 줄 알고 생각을 안 했죠. 이건 무슨 소스냐면 약간 양파 맛 나는 소스? 대부분 후라이드가 더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먹으니까 양념 되게 맛있는데? 인정한다. 양념이 되게 맛있는 옛날 양념 맛이에요. 부산다. 우와! 그래? 이게 더 맛있는데? 여기 양념이 더 맛있대. 반반이 막 후라이드 맛네. 이러더니만. 진짜 맛있어, 양념. 와! 양념이 더 맛있어. 약간, 그래도 약간 새콤하고, 양념치킨 양념이 아닌 느낌. 그런 느낌. 약간 마늘 향이 좀 많이 나고, 마늘 양념 같은 느낌. 진짜 맛나다. 맛나. 조각이 작아서 좋아. 바나나우유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완전 잘 어울려요. 누구 말투라? 완전 잘 어울려요. 이거 진짜 맛있다. 안 먹으면 후회할 뻔. 그럴 뻔. 다 맛있던 것도 많네 부산에서. 부산에서 맛없는 거 한 개도 없었네. 뭔지 알지? 나초 치킨. 영화 볼 때 이거 먹어줬겠다. 먹다 보니까 무슨 맛인지 알았어요. 냉동 동그랑땡 맛이에요. 냉동 동그랑땡. 제 얼굴 지금 냉동 동그랑땡 같다고요? 되죠? 왜 질리시나 봐요. 혼자서 말하시는 게. 그래도 그런 맛이에요. 급식실에서 나오는 냉동 동그랑땡 그거 알지? 밥이랑 진짜 달고 케첩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그 해물 들어간 거? 응. 약간 그런 달달한 느낌.